빠져야지 원래는 먹을 게 있는 거죠.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포인트 정도는 빠져줘야지 1, 2월 달에 혹시 지수가 많이 밀리면 공격적으로 매수, 저도 역시 네,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쪽이 원체 좋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조정기에 이제 잘 매수를 하면. 네, 남석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년 네. 처음 뵙는 거죠. 처음 제가 유튜브 나왔는데 어떻게 사이다 경제 네, 약속을 네네. 지난번에 이제 해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채널 이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또 회장님이 친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거 보시고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좋은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면은 연말까지는 증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게 좋았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좋았는데 일단 지금 시작하고 나서 한 2거래일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뭐 보시다시피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너무나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오른 나머지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12월 달에 조금 오버슈팅 했죠. 오버슈팅. 미국장 역시 마찬가지고 10월이죠. 10월. 10월 그 마지막 날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2270포인트 때 그래서 거기까지 2300이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두 달 사이에 급반등을 한 거예요. 급반등. 소위 말해서 지수로 따지면은 그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으니까 350포인트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고점이 2660포인트 때인데 끝날 때 2640포인트 때로 끝났으니까. 거의 뭐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까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1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연초에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40% 그 정도로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이 나스닥이 16,000포인트인데 거기에서 한 1000포인트 떨어진 상태니까는 낙폭을 거의 90% 회복을 한 거죠. 정고점.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는 어제는 떨어질 건데 양도차익과세 그거를 이제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어제 떨어질 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면서 오늘 차익매물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차익매물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오늘 그러니까 62포인트 코스피가 62포인트가 떨어졌고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이죠. 확실히 약간 좀 매크로가 좀 불확실하고 좀 큰 종목이 빠지니까 약간 좀 테마성이 살아있는 코스닥 쪽은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매도량 자체가 그 기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원체 많이 해서 대규모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렇게 큰 매도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코스피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번에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78,500원대까지 왔으니까 제가 한 달 전 이럴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올해 이제 8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그 아주 그 8만 원 코밑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지수 낙폭이 커진 거죠. 오늘은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빠졌다고 보면 되죠. 단기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찍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7만 5천 원대, 6천 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8만 원대 주춤 한번 하더니만은 그냥 9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외국인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형주들 12월 달에 특히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빠지다 보니까는 지수 낙폭이 아주 상당히 급락세로 나온 편이죠.
이게 약간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도 약간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차익매물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올해 경기 둔화, 경착륙 얘기도 나오는데 경착륙까지는 아닐 것 같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너무 올라간 데한 차익 실현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 거라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빠져야지 원래는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뭐 2800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역시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번은 뭐 2700 코밑까지 왔으니까는 그러면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수익 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해처럼 이제 올라갔다가 또 출렁거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지난해도 불과 10월 말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27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두 달 사이에 350포인트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또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는 빠져줘야지 또 뭘 사서 먹을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2,800 정도 보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약간 비슷하게 보신다 그렇게 저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주식 시장은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2,800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2,900 갈 수도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3,000포인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증권사에서 전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전망을 하냐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 실력으로 해서 2,700포인트를 적정 주가로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670포인트까지 왔다가 주저앉은 거죠. 주수가.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많이 뭐 3,000포인트까지 가는 건 오바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버블이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는 한 2,8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비관적인 증권사들은 뭐 조금 일찍 전망을 해놨던 것들이 있죠. 그런 데들은 2,600을 고점으로 본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기 둔화, 뭐 지금 태영 같은 경우, 그 워크아웃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건설회사. 그런 것처럼 부동산 PF 쪽은 아직도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좀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커버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1, 2월 달에 혹시 지수가 많이 밀리면 공격적으로 매수, 저도 역시 그럴 계획이거든요. 약간 증권사에서 봤을 때 약간 상반기라든지 좀 빨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분기 정도? 그때 이제 약간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약간 경기 둔화? 그런 것들 맞물려가지고 살짝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회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그러면? 1분기면 좋죠, 오히려. 매년 그 1분기 때 있잖아요. 1분기 때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기예요, 무조건. 아. 1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주가가 급락하면 매수하면 안 되고 정리해서 이제 급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1, 2월 달에 혹시 지수가 많이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좋죠. 그러면 수익이 크게 나죠. 혹시 그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많이 샀다가 많이 팔고 막 그러면 금방 현금화 되잖아요. 수익 실현.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섹터도 급등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오늘 다 팔으면 내일 현금 비중이 또 10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앞서서 이제 뭐 1, 2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역시나 약간 좀 올해 뭐 상반기라든지 좋게 보는 게 AI 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을 약간 중심으로 좀 매수를 노리면 좋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지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빠졌죠.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애플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올해 그쪽이 원체 좋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조정기에 이제 잘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기아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 연말 정도
봤을 때 이제 확실히 좀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많이 사고요. 아. 그다음에 그 밖에도 좀 의미 있게 사는 주식들을 보니까 현대차 말고 기아를 좀 많이, 기아를 많이 사더라고요. 아. 개인은 반대로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PR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뭐 여전히 약간 좀 역사적인 그런 수준을 봤을 때는 뭐 금융위기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약간 원래는 내년에 막 경기도나 오면서 안 팔린다 이러면서 현재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약간 점점 컨센서스 높아지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쪽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만 원 찍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그 뭐 몇천 원 빠져있긴 빠졌는데 PER이 뭐 4.4라고 그러더라도 원체 돈을 잘 버니까는 현대차, 기아차 다 돈이 잘 보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집중 매수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 10만 원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 가격대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 1년 전 요맘때 6만 원 했거든요. 거기에서 무려 그 크다란 게 60% 올라간 거예요. 60%. 1년 사이에. 저점 대비 연초에. 연초에 6만 원 막 깨지고 그러려고 했어요. 1월 2일 날, 3일 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무조건 사도 되고 저 역시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서 수익도 많이 나고 배당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사가지고. 그게 8만 원까지 갔다가 9만 원 갔다가 7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 거기에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본적으로 밸류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는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간 다음에 지수 올라가면 같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여기도 진짜 한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냥 완전 행보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여기도 많이 사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막 급등하고 있고 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제약바이오 이쪽도 거의 한 3, 4년간 소외되다가 드디어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그래프는 좋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 그런데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왔잖아요. 네네. 조금 쉬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아. 바닥에서 네네. 조금 쉬어야지 뭘 사든가 하죠.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졌을 때는 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큰 주식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 실적이 원체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적 위주로 아마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식. 그 실적이 좋은 주식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합쳐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제약바이오도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실적이 있고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이 사가지고 이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가격도 맞아요. 비싸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미리 사면 좋지만은 미리 살 수가 없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기 전에는 안 올라가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급하는 거는 다 올라가는 종목만 언급을 해. 그거 쫄쫄 샀다가는 벼락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참 답답해요. 그죠? 그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최소한 이제 이 5일선 하다못해 5일선이 닿을 때 정도 사면 조금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게 그래도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센 그 후속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그 뭐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렇지, 그런 좀 걸 돌파를 보고서, 해서 네, 네. 그런 걸 보고서 사자고요. 보고서. 셀트리온도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 갔다 그랬죠. 이건 셀트리온인데 상당히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너무 고점이라는 게 이제 조금 그 흠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배열이 나서 이렇게 괜찮은데 오일산하고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며칠 이렇게 해서 지다가 가둘 수 있도록 하죠. 보통은. 그러고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 5일선 타고 가는 건 항상 깨지게 마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깨질 때 사라는 얘기 있어요. 아, 깨질 때. 아,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는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아, 저기서 그래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보니까 좋은 주식이다.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기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좋은 주식인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좀 쌀 때 사자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좀 이런 주식들이 새해 들어서 약간 바닥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있는데 너무 오른다고 해서 뭐 따라 붙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좀 조정을 기다린 다음에 그죠? 지지의 한 여부 잘 확인해보고. 네.